갤로퍼 차량입니다. 갤로퍼 숏바디입니다. 내연 때문에 방문하셨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밟아볼게요. 한번 밟아줘 보세요. 네, 한 번만 더요. 감사합니다. 자, 저희 제품 한 여기 먼지고요. 네, 밟으세요. 먼지잖아요. 네, 밟아줘 보세요. 괜찮아요 이제는. 그 사장님이 다니시면 됐습니다. 자, 오늘 차량은 갤로퍼입니다. 갤로퍼 숏바디고요. 여기에 98년식 97년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키로수는 이제 한 11만.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흡기에 탄 N타입 스로틀 앞에 N타입 하나, 그리고 터보에 N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은 요거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고 배기에 탄 배기 하나 들어갔고요. 라파 플러스 원 10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주입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. 그냥 1,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네, 1, 2차선. 네. 대답하셔도 돼요. 얼굴 안 나옵니다, 사장님. 차 나가는 게 더 부드럽게 나가고 가벼워지고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. 신호등에 70km 하나 있고요. 지금 70km인데 RPM 1500 정도 RPM이 떨어집니다. RPM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저 RPM에서도 힘을 다 쓰니까 RPM이 떨어지는 거예요. 네, 1, 2차선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이거 얘기한 거구나, 스매퍼가. 한 번씩 밟아주시긴 하셔야 돼, 사장님.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나가는 게 부드럽지 않아요, 더? 어떠세요, 사장님? 괜찮아요? 좀 달라지는 거는 느낌이. 느껴요? 그럼 이제 여기서 유턴하시고, 사장님은 무엇보다도 매연하고 매캐한 냄새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? 들어가셔서, 아까 제 장착 전에 밟았었잖아요. 좀 들어가서 한번 밟아보자고요.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
사장님도 아까도 미팅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 DPF를 다루라는 이 국가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. 뭐 매연만 안 나오면 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루라는 거는 연식으로 잘라고 다루라는 건 좀 잘못된 정책이에요, 사실은. 근데 뭐 일반 서민들이 목소리가 높아져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게 문제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있어요. 아까 이제 기술 대표가 그 선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. 예? 막아놓은 데 아까 이제. 거기는 그 선을 따라서 저 정상적으로 연결해 달라고만 하시면 돼요. 그 술책 써놓은 거예요. 그거 해놓으면 또 틀려질 거니까 그거 꼭 하세요. 예. 예, 유턴하시면 됩니다. 아니, 지금 하셔도 돼요. 빨간불이었습니다. 이런 갤러퍼는 이런 맛에 타긴 타는 거예요. 좀 둔탁해도 묵직하잖아요. 맞죠, 사장님? 아니, 대답을 안 하세요. 우리 사장님 영상 찍는 게 좀 어색하신 것 같다. 영상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네, 앞에만 찍었는데. 하여튼 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하여튼. 네. 말하는 대로 매연만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. 그래요. 냄새 며칠만 타보시고 딱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. 하여튼 효과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.